SK 마운드의 힘이다. SK 야구의 핵이다. 불자동차다. 걸대죠, 걸대. 최강조합이죠. 대한민국에서 최고. 어느 누구보다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남 모르게 뒤에서 더 많은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하는 그런 선수들. 힘내세요. 화이팅! 안녕하세요. 와이번스걸 심수원입니다. 여러분, 경기는 선발 투수로부터 시작하지만 선발 투수의 승리를 지켜내는 것은 불펜 선수들의 몫인데요. 팀의 승리를 지켜내고 팀이 역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불펜 선수들. 오늘은 SK 와이번스 최강 불펜 선수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18일 날 그 최연소 최소 경기 100홀드를 달성하셨잖아요. 소감이 어떠세요? 일단 뭐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프로 선수로서 뭐 기록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기쁘고 또 좋은 팀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이뤄낸 기록이라서 선수들한테 되게 고맙습니다. 뭐 컨디션이 매일 매일 틀리고 또 상황이 항상 긴박하기 때문에 공 하나에도 패가 갈리기 때문에 일단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점이 좀 있고요. 또 그걸 또 근데 잘 이겨내고 막았을 때는 또 그 기분이 두 배, 세 배 이상 좋기 때문에 항상 그 기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우울할 때는 또 우울할 대로 올라가고 기분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는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고맙습니다. 선발 투수로서 지금 욕심은 없고요.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오직 최선을 다하는 게 욕심입니다. 뭐 지금처럼 이렇게 부상 없이 좋은 팀에서 좋은 선수들과 오래오래 야구하는 게 목표고. 아주 궁금한 거 있는데요. 아까 봤는데 여기 손톱에 여기 있잖아요. 뭐 이거요? 이 손톱이 이제 제가 좀 약해가지고 공을 던질 때 좀 부러져요. 손톱이 깨져요. 항상은 아닌데 이걸 안 붙이면 자주 깨져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받창고 이렇게 붙이고 다녀요. 먼저 내일인 줄 아셨어요? 부상 없이 풀타임 1군이 있으면서 시합 많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Time is going by so much faster than I
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이렇게 팀이 또 이기는데 또 오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다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. 다음 주 또 원정 잘 갔다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긴 이닝을 주셨는데요. 뭐 피곤하시거나 그런 건 없어요? 사실 오늘 좀 몸이 무겁고 했는데 마침 강민이 형이 팔에 이제 홈런 쳐줘가지고 끝까지 힘낼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수훈 선수가 되셨잖아요. 소감이 어떠세요? 뭐 일단 팀이 이기는 도움이 돼서 거기다 상까지 받아가지고 기분 좋고, 예, 다음에 또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손자분이 괜찮으세요? 좀 안 좋은데 참고하고 있습니다. 팬 여러분, 이렇게 불펜 투수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대기하고 게임 나오고 정말 힘듭니다. 불펜 투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, 예, 우리 병두 형, 승호 형, 대현이 형, 뭐 효준이 형 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불펜 선수들의 일정을 들여다봤는데요. 실력과 더불어 페이스 조절이 중요한 불펜 선수들에게 팬 여러분들도 항상 열심히 응원해주세요. SK 와이번스 화이팅!